세상 참 좋아졌죠. 다리 하나가 놓이면서 섬과 섬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늘 여정은 삼형제 중 가장 깊숙이 자리한 막둥이 섬 모도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모도 이장님 부인과 함께 출타 중이신데요. 뭘 잡으러 가시는 모양이죠? 여기 옛날에는 저 밑에가 목배들이 이렇게 서툴렀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장이 있더래서 어장. 어장해가지고 패들어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어장이 있더랬지. 근데 어째 분위기가 아리송하네요. 여기 이런 거는 뭐예요? 어느 거? 조각. 아 이거 조각공원 이거라고 이희로 씨가 여기 처음에 작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처음에 여기 작업장이 조각공원 기술이래. 그래 처음에 했더니 뭐 하나 둘씩 해야 제자들씩 해가지고 만들어놓든지 이제 이게 많이 늘었어. 그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그래 그냥 조각공원이라고 지라고 그랬더니 아 그게 좋겠네 그러더니 저기 있잖아 저 이희로라고 자기 저 저 비석 같은 거. 한때 고깃배들로 넘쳐났던 어장이 한 조각가의 기발한 발상에 의해 멋진 조각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제법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데 어째 작품들의 주제가 좀 나무새스럽습니다. 남녀의 성과 사랑이라니 다소 야릇한 작품들까지. 이장님이랑 사모님은 여기 조각들 보니까 어떠셨어요? 에 우리야 뭐. 뭐 근데 놀라우는 사람들 전부 다 조각공원이라고들 오니까. 그래도 멋있잖아요. 이런 데서 살면서 이런 구경 언제 해. 그러니까 이런 거 좋잖아. 근데 이제 우리들이 보면은 이제 이청기인데 그 이희로 씨한테 내가 그랬어. 이게 뭐냐 이제 저렇게 저런 거 이제 저런 거 있더니 하나로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아마 차원이 다른가 봐. 예술이라 예술. 예술로 보래 예술로. 저기 있잖아 저거. 저거를 보고서 내가 처음에 해놨길래 그게 뭐야 그거 지금 주민들이 부신 줄 알았더니 아 그 팬티를 페이 같다고 팬티. 그래 얼마나 웃겨. 옳거니 이게 그 문제의 조각상? 섬 어르신들께서 좀 놀라셨나요? 예술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예술적으로 사람 생각하게 날린 거지. 그렇잖아요. 저 소라도 저거 해놓은 거에 그 제주들이 좋긴 좋아. 그렇잖아요. 비 오는 날은 비만 오면 우리가 굴 따다가 저 속에 들어가 있는 데니까는 비 안 맞고 이 안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소라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도가 사람들이 많이 오죠. 조각공원 때문에. 이게 비를 피한다는 소라군요. 조각공원 덕분에 조그만 섬 모도가 북적이기 시작했다니 예술의 힘이 참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아니 그나저나 뭘 잡으러 가시는 걸까요? 오늘 농 한 열 마리만 잡혀라.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벌어먹으라. 아니 벌어먹는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그냥 밥만 먹여주면 들어와서 이럴 때거든 옛날에는. 그렇잖아 우리 조그마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대단했어요. 이 북도면이 제일 조그마도 여기가 제일 강했어. 내가 걸리는 거. 오늘 어떻게 많이 걸렸을까요? 오늘 농어가 한 30마리 정도. 아까는 열 마리라고 하시더니 어디 얼마나 잡히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뭐가 들어가는 거? 놀래미 새끼. 조그만 거. 아니 설마 놀래미 한 마리로 끝인가요? 어디 이번 그물엔 좀 걸리겠죠? 어제 깽개도 큰 거 하나 들었더니 오늘은 그냥 이게 저기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소리죠?
어디 저기야? 저기 저 항색 있잖아, 항색이. 예. 사추. 예. 근데 이거 무슨 소리를 내나요? 이게 저기 있잖아요. 조기과가 돼가지고 조기 있잖아요. 조기도 빡빡 대고 있잖아. 조기 빡빡 대고. 이야, 그 녀석 참 신기하네. 그건 그렇고 이번엔 또 다른 그물을 걷어보는데. 드디어 뭐 좀 나오는 건가요? 이게 놀래미. 이게 저 바우, 이게 저 바우제. 꽃게, 그러니까 이게 사추니까. 오늘 좀 웃네. 이장님, 고기가 많긴 했던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예. 미국에는 저 소고기 있잖아, 소고기가. 예. 야채보다 싸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런 나라는 얼마나 좋까 그랬잖아. 예. 우리는 여기 그 전에 있잖아. 민어, 그 앞에, 뭐냐, 민어, 농어. 이렇게 채취들였어. 그리고 꽃게 있잖아, 꽃게. 꽃게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때는 팔로 독사 가려가지고 이 지쳐가지고 말려가지고 밭에다 거름으로 뿌렸어. 그 지금 웃지 나가서 그러면 나더러 미친놈이래. 무슨 꽃게를 갖다가 무슨 지쳐서 웃게 하냐고. 밥은 이제 보리밥 먹었지. 근데 반찬은 인위로 먹었다고. 그렇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서 그래도 그 반찬은 인위로 먹어서 건강하구나. 그냥 허풍은 아니신 듯한데. 누가 쫓아온다고요? 어? 누가 쫓아와요? 갈매기들 남아놓으면 이 국물에 걸리고 들었잖아. 네. 그리고 이런 거 던져주고 그러니까는 총알같이 내려와. 이게 하나 던져줘봐 이제. 아, 이 공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봐봐. 뭐냐 이게 이식을 잘 쫓아와. 어디서 칼로 이게 이 던져주면 계신을 잘 이거 참 걸리질 않아서 안 냈다 와가지고 먹는데 무슨 오늘따라 안 오네. 안 오네. 걸리지가 오늘따라 고기도 잘 안 잡히고 갈매기도 안 오네. 에이, 고 녀석들, 이장님 체면 좀 세워드려라. 아니, 근데 오늘따라 안 오네, 저 새끼들이. 얘들도 고기 못 잡은 거 아나 봐. 근데 이상한 사람이 저거니까.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안 오는구나.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아구와 쟤들도 겁나서. 사람이 많으니까 안 와. 네. 아쉽지만 돌아서려는 길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네, 네. 물이 오늘 한 10톤 드는디야. 먹는 물 식수. 파물어서 야단 났어 지금. 이 섬은 또 식수 이런 것도 가물면 좀 힘든 점이 있겠어요. 아니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물이라도 건건해도 저기가 없었는데 언제 가보니까 이 관장에 물이 딸리니까 밑에서 빨간 물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반가운 급수 소식에 이장님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모도처럼 지하수로 식수를 해결해온 섬에선 가물면 당장 먹는 물부터가 문제입니다. 얻어. 가면서 요거 방송 좀 하고. 아니, 방송을 하신다더니, 아니 휴대전화로 방송을 하시려나? 어? 아, 진짜 되는 모양이죠?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모도 식수
페트병 식수가 왔습니다. 식사하시는 대로 마을 선착으로 나와서 수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게 다 되나요? 아, 저거이 저 그러니까 010 저게 시기가 입력이 돼가지고 이게 핸드폰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방송이 돼요. 전국 어디서나 방송을 꽤 편리하더라고. 인천서도 되고 부산서도 되고. 사람이 차에다 싣고 올라가야지. 아까 내는 고기 잡으랴 마을 일하랴 우리 이장님 마을에서 제일 바쁘시네요. 벌써 생수차가 도착한 모양이군요. 여서. 반가운 소식에 열일 제쳐두고 몰려든 사람들. 모도에서 평생 사신 분들도 난리도 이런 난리는 처음이랍니다. 예, 왜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물 식수 나오는 거예요. 물 식수 주는 거 인천에서. 여기 물을 못 먹잖아요. 빨갛고 짜고 그래서. 그래서 이건 공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흙물 나와요. 흙물. 아, 지하수. 지하수가? 네. 가물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인천 수도사업소에서 이거 저 지금 물도 짜고 네 번째가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니 차로 저기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어르신 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물 떨어지면 또 가져올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 거기서 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또 가져올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 사이좋게 부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떨어지면 내가 또 가져올 테니까. 74개 그나마도 사정상 직접 가져가지 못하는 곳들은 이장님이 따로 챙깁니다.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교회 거. 교회 것도. 교회 거 없어. 아, 교회 거 여기. 따로 실은 식수들은 트럭으로 배달을 나가죠. 요즘같이 가물 땐 생수만큼 반가운 손님도 없습니다. 아이, 애도 쓰시네. 물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아유,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 스카다르게 나오나서. 아무래도 홀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배달할 곳이 적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문 앞까지 나와 계시네요.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도와주시네요. 네, 여기다 놔주시면 내가 들고 들어가죠. 아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힘드셔서. 아유.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서님. 어서 단비가 내려야 할 텐데 말이죠. 너무 힘드셔서. 정신병이나 잡으셨나. 잘 먹어요. 네, 아유, 잘 잡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 쉬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야, 까맣게 그을린 어깨가 별 4개 정도 되는 계급장 같습니다.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 다 한 40년 넘어있지. 40년. 와, 대단하시네요. 반평생 넘게 소금밭을 일구다 보니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됐답니다. 소금도 큰다고, 이게. 이렇게 왔으면 저렇게 크잖아. 물속에서 큰다고. 물속에서. 이것도 자라 말하자면. 그런 게 다 보이세요? 그럼 보이지. 소뱅이다가 쫙 가라앉아요. 지가 무게가 나가면 싹 가라앉아. 소금은 햇볕과 바람을 타고 옵니다. 그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소금 씨알이 얼마나 반가운지 연부들은 꽃에 비유하곤 한다죠. 꽃아니 꽃, 소금. 아, 소금이 꽃이에요? 꽃 아니다. 꽃. 꽃도 순백의 꽃은 쉽게 얻어지는 게 네. 아닙니다. 네. 소금을 이렇게 하얗게 하자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얀 게 아니야. 바닷물 한 달에 두 번씩이 들어와. 그럼 그때 거기다 채워놨다.
여기 자기로 뺐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 과정이 여기 내려오면 소금이 우리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 이게 다 평평해 보이는데 다 계단 같은. 아, 계단. 봐, 여기. 여기는 한 30점, 좌우에는 50점. 다 계단 돼 있는 거야.